19세기 후반부터 성립돼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문학이 현대문학이다. 문화적 민주주의가 바로 이 구호국민운동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현대문학을 만들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기반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소설은 이인직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함께 가능해졌습니다. 땅도 조선 땅이요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현실의 요소들로만 채워지는 새로운 얘기, 이게 바로 신소설의 특징이다. 이해조는 신소설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온 그런 신소설의 작가였습니다. 글로 쓰고 눈으로 읽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 형식을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신채시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한국 현대문학을 말하다 첫 시간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한국 현대문학이 사회문화적인 기반을 확립하고 새로운 양식과 기법에 도전했던 주로 1920년대 문학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문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걸 먼저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생깁니다. 일본은 단순히 한국을 통해서, 조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취하는 것,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조선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고 조선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 민족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말살시킨다. 그 문화를 부정하고 지워버린다. 이런 특이한 민족 말살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강압적인 지배 방식, 1910년대는 무당통치라는 이름으로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한국인을 억압했는데 이런 억압에 반발해가지고 1919년에 한국 민족 2천만 전체가 만세운동을 불렀죠. 그게 3.1운동이라고 명명하는 독립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워낙 거국적으로, 거적적으로 발발했기 때문에 일본은 손을 들고 아 이제 더 이상 이런 무단 통치하지 않겠다. 한국인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 정책의 전환을 문화 통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놓고 해놓은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지라고 하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라는 두 신문이 새롭게 창간될 수가 있게 됐고 개벽을 비롯해서 많은 잡지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국어로 한다고 했지만은 이미 한국인들은 개화개몽 시대부터 국어국문으로 글 쓰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민족 잡지나 신문들이 한글로 쓰는 글들을 그대로 기사화할 수 있게 만들어내므로써 한국 문학이 혹독한 식민 통치 기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한글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강한 민족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20년대의 문학이었습니다. 1920년대쯤 되니까 일본으로 공부를 떠났던 젊은 청년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한국인들이 잘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던 문학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난 문학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한국인들의 심성과 한국인들의 정신과
한국 민족의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사실은 그 당시에 문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문학을 했냐고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서 인터뷰한 걸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본 유학을 거친 지식인 청년들한테 일본은 어떤 일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글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시대의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하자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저항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반식민주의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는 것.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1920년대 한국 문학이 사회적인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맨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작가와 작품이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국 문학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이광수고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전기를 마련해 준 게 무정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사를 논하는 사람들은 무정을 최초의 근대적인 장편소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 있는 세계를 구축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이광수가 1930년대 말부터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본 총독부가 요구하는 식민지 정책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막을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가 일제 말기에 카야마 미츠로 향산광랑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스스로 창씨 개명을 했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죠. 나는 이제 일본인이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말로 글을 쓰면서 일제 말기에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희생하라고 학병을 권유하는 강연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에까지 가서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 논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광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일본 유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에 가서 대학생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유학생들을 대표해서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광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처음부터 친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변화가 그를 그렇게 변절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무정을 쓸 시대, 무정을 쓰던 당시에 이광수는 대단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이광수가 이 무정을 쓰던 당시에 얘기를 써놓은 걸 보면 흥미로운데 사실은 별로 준비가 없었는데 매신보의 편집자들이 일본에 와서 매신보의 소설을 연재할 사람을 새로 구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 소설가들이 많은데 뭐 때문에 새로운 작가를 여기서 구합니까? 하니까 한국에서는 말이야 이 매신보의 조일제라는 소설가가 장안몽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장안몽이 너무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설을 읽고 즐거워했다, 좋아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소설을 쓰려면 장안몽을 능가하는 작가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광수 군이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광수가 단편 작품들 몇 편을 발표한 그런 무렵이었었는데 기숙사방에 혼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번 내가 써볼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설을 어떻게 쓴다는 생각보다는 소설을 쓰면 원고를
두둑하게 준다는 생각이 더 관심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돈에 궁했어요, 이광수는. 그런데 자기가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신문 편집 담당자들이 묵어있는 호텔로 찾아가서 내가 한번 써볼게요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신문에 그 사실이 저렇게 광고됐습니다. 신년의 신소설 무정 춘원 이광수 시작 신년부터 일면에 연재한다 그랬습니다. 문단의 신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광수가 회심의 역작 무정을 연재하게 됐다는 것을 신문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 1월 1일부터 연재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이 선택이라고 가르치는 순간 한국인들이 전부 깜짝 놀랍니다.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입니다. 배움이 모든 인간을 살려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계몽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이구나 이광수가. 염상섭이 쓴 만세전이라는 소설은 엄청난 차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명개화의 국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일본의 허울 좋은 약속은 다 없어지고 이제 조선은 일본의 노예국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형식이라는 당시 경성학교의 영어 선생 젊은 청년 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교가 워낙 출중하고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그래서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런데 안동 김장로라는 부자가 따님이 있었는데 여학교를 졸업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신문명을 좀 접하게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면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 선생을 좀 불러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둘이 서로 눈이 맞으면 같이 결혼시켜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야 됐다. 이런 사실은 계획을 세웠던 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택된 인물이 바로 이형식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아주 특이하게도 소설의 첫 장면이 바로 이형식이가 김장로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형식은 오후 2시 4학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쪼이는 6월 볕에 땀을 흘리면서 암동 김장로의 집으로 간다. 이게 첫 문장인데 이 첫 문장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됐어요. 도대체 연애하는 얘기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연애 얘기가 아니고 안동 김장로의 딸 선영이가 명년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1시간씩 가정교사라고 고빙하여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한테 영어 공부 시작하는 얘기가 소설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우선 영어라는 과목 자체도 새로운 거였습니다. 영어가 뭐냐?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어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영어가 뭐지? 게다가 아이고 저 남세스러워라. 다 큰 딸한테 그래 외간 남자를 데려다가 영어를 공부시킨다니 저게 무슨 말이냐. 아들도 아니고 딸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독자들이 흥미로워해요. 이영식이가 김선영이라는 아가씨한테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까. 다 관심에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소설의 이야기가 한쪽으로는 공부시키고 한쪽으로는 사랑하고 여기 지금 제가 계몽의 서사와 연애의 서사가 교묘하게 결합됐다고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이 소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얘기가 전개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냥 놔두면 재미가 없으니까 난데없이 박영채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박영채는 형식이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을 때 그를 거두어들였던 박진사댁의 따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박씨, 형식이한테는 은인이 됐던 그 박씨네 어른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바로 그 따님인 박영채는 온갖 고생을 겪다가 아버지를 구출해 줄 수 있다고, 감옥에서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기꾼의 농간에 속아서 결국 유곽의 기생으로 몸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도 기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 이영식이 경성학교 영어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형식이의 선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영식은 어떤 식으로 이 복잡한 갈등의 고리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이 소설의 흥미의 초점이었습니다. 이광수는 그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영식이라는 인물, 교사인 이영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독자들을 가르치는 이 교훈적인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얘기와 연애를 가르치는 얘기가 같이 이어집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이영식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과거의 남성들은, 과거 인습에 젖어있던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두 여성을 다 버릴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이 데리고 산다,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정신 부인으로, 하나는 소실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아주 편안한 한국인들의 선택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심중에서 나오는 가장 깊은 곳에 나오는 가장 솔직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사랑이 선택이라고 가르치는 순간 한국인들이 전부 깜짝 놀랍니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가장 깊이 있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주침입니다. 그 사랑을 이광수는, 사랑은 자기가 골라내는 것, 자기 마음이 가는 곳으로 택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돈도 명예도 가치도 윤리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내가 스스로 택하는 것이다. 이게 이광수가 한국인들한테 가르친 사랑에 대한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요, 이영식이라는 주인공은 선영이를 택합니다. 마지막 이 소설은 이 박영채조차도, 기생으로 전락했던 신분의 박영채조차도 이 동경 여자 유학생의 도움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기생의 신분에서 일어서서 신여성의 반열이 오르는 그 놀라운 신분적인 변화를 우리가 이 소설에 읽습니다. 이런 극적인 전개를 통해서 배움이 모든 인간을 살려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계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현실이 그런 것을 모든 사람한테 다 허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낙관주의적이구나, 이광수가. 이 주인공들이 모두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새로운 문명개화의 길을 걷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낙관주의적인 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정말 1917년 3.1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 그 참혹한 조선의 현실에서 정당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인들을, 한국인의 삶을 전부 조종하고 지배하고 속박했던 게 일본인들인데, 이광수의 소설에 그런 일본인들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일본인이 없는 식민지. 그 참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랬지? 일본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했을까? 이영식이라는 인물, 박영채,
이런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힌 일본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일본인들의 모습은 하나도 그려내지 않았을까? 한국인들이 이 시기에 온전하게 한국인끼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나? 이런 것에 늘 저는 좀 불만입니다, 사실은. 이인직의 소설부터 이광수의 소설까지 10년 이상 한국 현대문학의 출발점에 있는 많은 작품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주인공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문명사회로 떠나는 얘기들만 그려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식민지 현실에서 투쟁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나간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1920년대 소설에서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작가로 염상섭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염상섭이 쓴 만세전이라는 소설은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무엇보다도 아주 사실적으로 당대 일본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초라한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염상섭도 일본 유학생이었고 개요대학을 다녔고 염상섭은 이광수와 비슷한 시기에 대학생이었지만 1919년 28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광수가 상해로 일본에서 도망친 이후에 염상섭은 3.1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난 뒤에 오사카에서 일본에 나와 있던 조선인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갇혀서 지냈고 그 바람에 대학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일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염상섭을 문필이 세계로 끌어들인 것은 동아일보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창간되면서 동경의 특파원 자격으로 현지에 있던 염상섭을 기자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식민지 지배제국인 일본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신문 기자의 역할로 그의 글쓰기가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설로 이제 관심을 바꾸게 되는데 염상섭이 쓴 소설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아주 특이한 작품입니다. 정말로. 이 작품은 한국 근대문학을 배우는 대학생들한테 반드시 읽도록 하는 그런 필독서적처럼 널리 읽히고 있는데 1922년에 신생활이라고 하는 잡지에 묘지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연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연재 3회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일본의 검열에 걸려서 순환을 당하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잡지 자체가 폐간되면서 작품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24년에 시대일보라는 신문에 제목을 묘지라는 제목은 안 된다. 일본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세전이라고 제목을 바꾸고 연재를 하고 그리고 단행본으로 소설이 나왔는데 이 소설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제 유학을 끝내고 돌아오는 유학생활에서 조선의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조선의 현실과 마주치고 있는가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죠. 일본 동경 유학생이 아내가 유독하다는 전문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소설 속에서 그려집니다. 동경에서부터 서울까지라고 하는 이 긴 이동의 과정을 여행의 형식으로 그려내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죠. 일본 동경에 있을 때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지 다 똑같이 일본말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전혀 겉으로 자기 본색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기차를 타고
하관까지 오고 거기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오고 부산에서 다시 기차로 서울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검문을 당합니다. 일본 헌병대 경찰로부터. 그러면서 드디어 조선인 유학생이라는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일본인들이 그를 멸시하는 자세, 그를 감시하는 눈초리 이런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처음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한국의 소설 속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차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선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조선인들을 묶어다가 뭐 저 노예로 하와이니 어디니 팔아먹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공공에 나가고 일본인 헌병이나 경찰들이 기차나 배 안에서 허름한 조선 사람을 젊은이들 특히 불러내가지고 너 지금 어디 가냐 하고 반말로 질문하는 순간부터 길을 팍 죽이죠. 이런 식의 태도를 보면서 아 조선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명개화의 국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일본의 허울 좋은 약속은 다 없어지고 이제 조선은 일본의 노예국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이 묘지 또는 만세전이라는 소설의 핵심입니다. 만세가 일어나기 바로 전 그 참혹한 식민지 현실을 그렇게 일본이라는 공간과 조선이라는 공간의 위상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써나가고 있는 소설이 바로 만세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설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등지고 문명국가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소설 속에 전부 다 그려져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이 드디어 이 소설에서부터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문명개화의 길을 한국인들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더 궁핍하고 압제받는 현실 속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제도와 통치 방식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엄청난 차별이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만세전이라는 소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돌아와서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뭐 이렇게 어수선한 생활을 보낸 다음에 거의 도망치듯 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빨리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게 당시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일본이라는 큰 그늘 속에 그런 제도 속에 보호받던 동경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일본 사람 속에 섞여서 차별당하지 않는 것. 이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양면적인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반감을 보이고 고뇌하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일본 사람들 속에 끼어서 편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사실은 이 당시 젊은 지식인 청년들한테도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적어놓는 것. 이게 이 소설의 사실성의 아주 백미입니다. 염상섭은 이런 유형의 식민지 현실의 문제들을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는 소설들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3대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역시 그런 비슷한 속성들을 볼 수가 있고 그가 만들어냈던 많은 작품들이 그런 시대의 모든 양상들을 골고루 비춰 보여주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게 됐다는 것. 그런 게 아마 염상섭을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로 인정하게 만든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20년대 소설은 결국 이광수가 보여준 조선사회에 대한 낭만적인 그런 희망적인 낙관적인 그런 전망 그 다음에 염상섭이 보여준 그런 아주 환멸의 현실,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가운데서
한국 소설의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그 깊이가 더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 한국의 시는 한용운과 김소월 두 시인을 통해서 한국 시의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놓게 됐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소월이 발견한 이런 율조, 리듬, 그 다음에 정서는 한용운의 시와 흥미롭게 대두. 한용운의 시에서 님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네, 한국의 근대시는 어떻게 됐을까? 육당 체남선이 초기에 시험했던 신체시라고는 실험적인 시 형식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형식을 갖추게 됐을까? 아,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시인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소월이고 하나는 한용운입니다.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한 권씩의 시집을 간행을 했는데 소월이 낸 진달래꽃이라는 시집과 한용운이 발간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은 비슷한 시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아주 특이하게도 그 형식적인 특성에 대조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소월도 일본 유학을 떠났던 인물인데 정주, 평안도 정주에서 오산학교를 다닌 뒤에 서울로 와서 배재고부를 졸업했고 그리고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일본 학교는 동경에 있는 상과대학이었어요. 아버지가 금광업을 하면서 아들을 전문적인 직종의 전문가가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문학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월이 좋아했던 시 쓰기보다는 넌 가서 상업을 공부해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한번 키워와라. 이렇게 의무를 부여받고 일본 동경으로 떠났는데 바로 일본 동경으로 떠났던 1923년에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소월은 학교를 중도망내고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본 유학을 생각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소월이 발표한 시의 특징은 그의 작품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는 시에는 반복적인 음악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리듬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걸 시적인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적인 리듬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월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전통적인 민요 속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한국의 민요를 보면은 말이죠. 당시 뭐 예컨대 도라지 타령 하면 도라지 백도라지 심심 상천의 백도라지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아리랑 아래요 이런 아리랑 노래 같은 것도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하나의 시행을 세 마디로 잘라서 반복시키는 그런 독특한 형식으로 우리 민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착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시 속에서 그냥 구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민요조의 리듬 속에 한국의 전통적인 토속적인 정서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 일상적인 생활 과정 속에서 지내게 되는 다양한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오라든지 무슨 동지라든지 뭐니 하는 그런 세시의 풍습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의 소재로 삼아서 노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얘기, 뭐 춘향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설화적인 세계를
실속에 또 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월은 철저하게 한국적인 것에서 그 시적인 영감을 얻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소월시는 그냥 읽으면 자연스럽게 마치 노래 부르듯이 읽힐 수 있는, 마치 노래하는 시처럼 그렇게 만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가 육당 제남선이 신치의 시를 쓸 때는 형식적인 틀이 일정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 기초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 산요와 같은 시를 보세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옷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루라래.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데, 김소월이 특히 훌륭한 것은 뭐냐, 이 독특한 새도막 형식의 리듬을 시의 텍스트에서는 그대로 구현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새도막으로 그냥 드러나려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가 한 줄로 이어져야만 되는데, 이걸 두 줄로 싹 바꿔놨어요. 어? 가을, 봄, 여름 없이 그 다음에 꽃이 피네 하고 또 두 줄로 나눠놓고, 또 그 다음번에는 산에 피는 꽃은 새도막으로 해놓고 마지막 것을 한 줄로 딱 써놨어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시의 텍스트의 형식은 리듬의 방식, 새토막 리듬의 방식과는 다르게 행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시행이 뭐다, 시에서 행이라는 개념이 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듬의 형식은 한 행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어쓰지 않고 나보기가 역겨워 두 번째 행 가실 때에는 이렇게 써놓고, 세 번째 행이 한꺼번에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우리다 이렇게 이어서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의 행과 리듬의 행을 서로 엇바꾸는 이런 독특한 구성을 했어요. 이게 김소월이 행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유도한 독특한 시적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월이 발견한 이런 율조, 리듬, 그 다음에 정서는 그 뒤에 설명하게 되는 한용울의 시와 흥미롭게 대두됩니다. 한용울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대로 된 근대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한학이 전부였고, 고향에서 배웠던, 젊은 시절에 배웠던 한문 공부가 전부였는데, 나중에 불교에 전념하고 승려가 되고 3.1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고 불교운동을 끝까지 이끌면서 일본 식민지 지배정책에 저항했던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 시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한문을 주로 많이 썼던 사람이었었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많이 다뤘던 인물이었었는데, 특이하게도 그것도 한글로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1926년도에 간행된 이 시집 님의 침묵은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시가 한용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오리무중입니다. 한용운이 어디서 이런 시법을 배웠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창적이고 특이합니다. 우선 소월은 형식의 균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한용운은 시적 형식을 자유롭게 개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문적인 진술을 시에 활용하고, 그리고 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앞에 내세워서 님이 현실 속에서 부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게 한용운의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문적인 진술이 마치 그냥 보통의 말하기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소월의 시가 노래하는 시라면 만의 한용운의 시는 얘기하는 시 정도가 더 적합하다. 여기 보세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설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구절구절들이 전부 다 평범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어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용우는 님이라는 대상을 내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한용운의 시를 배울 때 님이 뭘까? 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기도 하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용운의 시에서 님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님이 무엇인가를 물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한용운이 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말하려고 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용운이 님의 침묵에서 보면은 님은 없어요. 가버렸어요. 현실 속에 님이 없다. 님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줍니다. 님이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깨치고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하고 전부 이미 가버렸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부재를 강조하는 이 독특한 반복의 어법, 님의 부재를 강조하는 이 독특한 반복의 어법은 결국 뭘 말하냐면 님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부재를 강조하는 순간 존재의 당위성이 드러나는 이 독특한 모순어법을 한용운이 만들어냈어요. 없다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님이 떠난 시대에 님의 존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 독특한 어법을 한용운이 창안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920년대 한국의 시는 한용운과 김소월, 김소월과 한용운이라는 이 걸출한 두 시인을 통해서 한국 시의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놓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형식의 응축을 통해서 형식을 간결하게 만들고 율조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토속적인 정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한 사람은 완전히 형식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형식으로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깊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인다는 거죠. 이 서로 다른 그런 시법, 이것이 그 뒤에 한국 시에서는 산문적인 시와 정형적인 시라는 두 가지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내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민지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 한국 문학의 양상을 오늘과 똑같이 몇몇 중요한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이라는 천재적인 문학인의 활동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쓰면서 문단 비평가들로부터 환호를 받기 시작했죠. 양손 번쩍 들고 겨드랑이에 인공의 날개가 있던 자리 거기에 날개가 돋아서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1930년대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을 가장 흥미롭게 그려낸 작가가 바로 박태원이었습니다. 정지용의 대표시 가운데 하나인 유리창이라는 시인데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